새누리당 대구 기초단체장 경선과 관련해 일부 후보와 지지자들이 경선 결과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고발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어 경선 후 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0일 실시된 새누리당 대구 수성구청장 경선에서 탈락한 김형렬 예비후보는 상대 후보가 통장, 주민자치위원장 등의 문자 메시지로 불법 선거운동을 지시했다며 새누리당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하고 대구 시당에는 동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 통장과 같은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도록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지하고 있는 관권 선거를 자행했기 때문에 명백히 선거법 위반입니다. 대구 북구청장 경선에 나섰던 이재술 예비후보도 경선에 50% 반영된 여론조사가 왜곡되었다며 여론조사 기관을 대구지방경찰청에 고발하고 새누리당 대구시당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유한국 대구서구청장 예비후보도 공정성이 없는 여론조사였다며 어제 새누리당 대구시당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새누리당 대구시당은 후보들이 제출한 입증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부정 행위가 있었다는 게 판명되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는 걸로, 적절한 조치를 하는 거는 공천 내정을 취소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새누리당 경북 지역 기초단체장 경선에서도 과열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천, 경주, 상주, 청송 등 곳곳에서 후보 간 허위 사실 유포와 흑색 선정 등 비방전이 난무하고 불법 선거 운동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경선은 마무리됐지만 새누리당이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